고마워. 알지? 응? 너 최고야. 김연아 선수 축하해요. 김연아 선수에게 두 번째 올림픽이었어요. 밴쿠버 올림픽과 소치 올림픽 어떤 올림픽이었는지 소감을 간단히 듣고 싶어요. 일단 이게 제가 눈물이 나는 게 자꾸 이제 뭐 점수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그냥 끝난 게 너무 홀가분하고 그냥 홀가분한 마음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프리스케이팅 끝난 다음에 연아 선수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상상도 해봤었는데 환하게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울음을 터뜨린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끝났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냥 홀가분한 마음 그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김연아 선수 그 억울한 점수 많이 받았잖아요. 억울하게 점수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래도 화가 났고 그러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주변에서 더 많이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끝난 걸로 만족합니다. 사실 김연아 선수가 정상에 오른 다음에 2년 가까이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도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많이 힘든 어떤 선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연아 선수 피겨 인생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뭐 이거 하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는데 그냥 소치를 오려고 하는 그 결정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결국엔 어떻게든 끝이 나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잘 끝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김연아 선수로서의 무대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지만 이제 김연아 선수 사회인으로서는 또 이제 시작이잖아요. 뭘 가장 먼저 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제가 뭐 선수로서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할 일도 많이 남아있고 일단 지금 장장으로서는 뭐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먼저 하고 휴식도 좀 취하고 싶고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동안 달리기만 해서 여유를 갖고 새로운 삶을 찾아야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많은 사람들은 김연아 선수 공연을 보면 김연아 선수만 보면 이렇게 울까요? 글쎄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언론에 나왔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 나이 먹기까지의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만큼 이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 오신 분들은 이제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저와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지금 보고 계시는 팬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